Fast forward to the contemporary market and we get VIP rooms, private jets, champagne, and Sylvester Stallone. Fantastic, huh? And in the same way, costs for a gallery to attend have skyrocketed. Insurance, shipping, lighting, installing, partitions, flights, hotels, dinners, entertainment. Dealers spend a fortune on art fairs, and it causes them a lot of anxiety. American artist John Baldessari's oft-quoted joke is that an artist entering an art fair is like a teenager barging into his parents' bedroom. Many dealers will tell you they do 70% of their sales at art fairs. Of course, we go to art fairs, we make money, I can survive for production for another 4 or 5 months. For an artist, seeing one's dealer in such a commercial setting forces he or she to acknowledge that art is a business. And then when I take something and put it into this other context of the art fair, it's purely commercial. If an artist caters to the market, they might compromise their integrity. But if they don't make work for fairs, they might miss out on sales. I see so many artists that are being pushed to produce rather than create.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목소리) 어려운 미술을 쉽고 재미나게 풀어드리는 레차트의 대원쌤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올린 그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트페어에 참가한 작품들을 좀 더 심미적인 측면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비교는 작품 속의 상징성 그리고 스토리 이런 것들이 공존을 하면 어떨까? 그런 그 상징성과 스토리에 대한 그것을 담고 있는 작품들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작품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품 중에 심미주의적인 그런 작품들이 꽤 있고요. 그 다음에 개념주의적인 작품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제 지금 주제고요. 그래서 먼저 이번 키아프와 프리즈에 출품을 했던 작품들 중에 상징성이 강한 작품들과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깊게 담긴 그런 작품들을 좀 모아서 여러분들께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품들을 한번 이야기하기 위해서 한번 먼저 보실까요? 자,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그 종교적 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이 종교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 첫 번째 작품을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죠? 이제 이 작품은 이제 한국 작가인데요. 한국 작가가 출품을 한 이제 네 개의 작품이고요. 여기에는 어떤 역사성을 좀 같이 이렇게 가미해서 작업들을 한 것 같고 특히 기독교 쪽 그리고 서양 유럽 이쪽의 어떤 모티브를 가지고 팝아트적으로 표현을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작가는 남진우라는 작가이시고요. 이 남진우 작가의 이 작품들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 작품도 보면 되게 특이합니다. 팝아트가 맞아요. 만화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게 지금 여기는 호랑이인 것 같아요. 호랑이가 등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랑이와 용이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고 그 뒤에는 악마를 대표하는 저 박쥐날개를 한 저 드래곤이 뒤에서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요. 이 작품은 우리가 중세 미술에서도 보면 많은 중세 미술 종교화들 중에 보면 이렇게 용을 잡는 그러니까 악의 상징이죠. 용의 대항해서 싸움을 벌이는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사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사자, 원래는 거기서 이제 사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호랑이가 이제 등장을 해서 싸우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상상화인데 중세의 그런 정서를 많이 종교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그런 그림이었어. 보통 800만 원, 좀 저렴한 것은 240만 원짜리도 있네요. 파괴자라는 작품. 그다음에 지금 이 작품을 보시면요. 이 작품은 약간 그 얼터피스라고 합니다. 이제 중세에서는 기독교나 특히 이제 천주교에서 얼터피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무 상자 같은 데 안에 성화가 그려져 있고요. 그 성화 그 나무 상자는 성당에 비치가 되어 있고 사람들은 거기 가서 성모 마리아나 예수님에게 기도를 하는 그런 얼터피스가 있는데 이게 이제 딱 그런 느낌의 작품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이제 상징적인 태양이 보이죠. 그리고 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불 같은 어떤 상징인데 이게 아마 지옥에 대한 부분
어떤 심판, 뭐 이런 것들도 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 이런 작품들은 특이하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보기 어려운 그런 작품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다시 그 그림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 보면 오른쪽 이 그림 같은 경우나 이 밑에 있는 이 그림 두 그림 다 갑옷을 입고 있죠. 서양 기사들의 갑옷입니다. 한국인이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참 특이한데 지금 투구라든지 갑옷들이 서양의 기사를 상징하는데요. 여기서도 그 기사로 상징되고 어떤 뭐 괴물이 될지 모르겠는데 악과 전쟁을 벌이는 그런 느낌으로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그 다음 작품 한번 가볼까요? 자, 이 작품도 역시 그 종교에 대한 특히 기독교에 대한 아주 상징성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직설적이죠. 단 이게 원래는 예수님의 크루시픽션에 대한 부분 같아 보이는데 그것을 다 분해를 했어요. 몸, 다리, 그다음에 이제 팔, 얼굴 이런 것들을 분해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고요. 어떤 그 종교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즉 크루시픽션 자체를 기독교에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믿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걸 갖다 분해시켰어요. 분해시켜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한다는 것은 기독교에서의 어떤 그런 문화, 어떤 그런 것들을 정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아까 팝아트하고는 좀 달리 이건 상징성을 좀 가지고 있고 좀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려고 하는 걸까 작가가. 앤티크라이스트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돌아가신 크루시픽션에 대한 것을 기리려고 하는 것인가 또는 그것을 맥락적으로 믿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어떤 저항 그런 것인가 반감에 대한 그런 표현인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런 작품이 흥미로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야말로 진짜 제가 볼 땐 거의 전형적인 중세시대의 종교화 같고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이런 크리처들 어떤 이게 의상이라고 해야 될지 뭐 이불을 돌돌 말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얼굴은 사람이지만 반은 어떤 짐승이나 곤충 이런 걸로 표현되는 것인지 해가 떠 있고요. 또는 이게 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어두운 표정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중세 미술에서는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작가 같은 경우에는 중세의 어떤 그런 것을 나타내고자 한다. 결국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는 따지기가 어렵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웠습니다. 자, 이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첫 번째, 이 작품을 보면 역시 중세의 서양 미술을 대표하는 그런 스타일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제가 좋아하던 작가였던 히나노마스 보쉬의 작품에서 크게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작가고요. 근데 확실히 우리는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종교나 이런 것을 서양의 미술에서 또는 어떤 작품에서 영감을 얻는다 하더라도 보면 조금 팝아트같이 가벼운 느낌을 좀 가졌는데 일본인들이 보면 우리나라 작가들하고는 성향이 좀 달라요. 뭔가 오타쿠 같은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 디테일을 보면 가볍지 않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고 많은 생각이나 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집니다. 이 작품을 지금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신부가 보이기도 하고요. 어린 신부. 그리고 이제 여기 신랑같이 보이는데 검은 개입니다. 과연 이건 뭘 나타날까요? 개, 검은 개 그것도. 그거는 역시 뭔가 악의 무리 같은 선하지 못한 이런 것을 상징해서 뭐 결혼에 지금 속아 있는 건가.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요. 여기에 보면 처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뿔을 한 악마도 보이고요. 날개를 달고 있는 천사도 보이고요. 여러 그 동물들이나 크리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하나하나가 뭔가를 상징하는 것 같고요.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여기에는 좀 쉽지 않게 이 스토리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작품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예전에 제가 작업한 것과도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작품에서도 영감을 받은 것 같고 어차피 미술 감상이라는 게 말이죠.
미술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는 모르겠지만 미술을 어느 정도 안다면 자기가 아는 작품과 자꾸 연관시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미술사를 공부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뭐 비정상이든 아닙니다. 작가들은요, 누구하고 이 미술사에서의 누구와 비교를 하게 되면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그런 상상이나 그런 영감을 받았을 수 있어요. 그 영감을 받은 것은 절대 뭐라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창피할 일도 아니고요. 그렇죠? 정말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연상하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작품들이 제가 볼 때는 문제라는 거죠. 안 그래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작품을 볼까요? 이제 여기도 보면 그런데 우리나라 이때 갔을 때도 보면 제가 3일째 때 갔었는데 작품이 한 장도 안 팔렸어요. 이게 아마 우리나라 고객들, 우리나라 관람객들이나 또는 컬렉터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 갤러리는 참고로 홍콩에서 온 갤러리거든요. 비스켓 갤러리라는 갤러리였는데 별로 호감을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디테일을 보세요. 참 재미있거든요. 상상 속의 그런 크리처들이 여기 등장을 하고 있고 여기 염소도 보이고요. 눈이 하나짜리인 사이클롭스도 보이고요. 그렇죠? 이 일본 사람들이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오타쿠적인 기질을 가지고 묘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가 역시 만든 이제 오브제인데요. 이게 역시 종교에서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얼터피스라고 그래가지고 나무 상자 안에 저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는 이 괴물 개 같아요. 개 같은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서양의 그 소설에 동화에 보면 나오는 남자 윌리엄 텔의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왼쪽에 있는 여자가 나비 날개를 달고 있는데 화살을 쏘는 궁수죠. 그리고 여기에는 개가 붙어 있고 사과가 그 머리 위에 얹혀져 있습니다. 화살들이 막 빗나갔어요. 근데 이 개가 윌리엄 텔에서 나오는 자기 아들 그거를 상징하는 거죠. 근데 왜 개를 썼을까? 되게 신기해지는, 저도 이제 답은 없습니다만 신기해지는 작품, 뭔가 생각하게 하고 스토리를 만들어낼 것 같은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가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이 작가는 고스케 아지로라는 분인데요. 이 작가가 만들어낸 에뮬렛이라는 작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렇죠? 아크릴 물감으로 캔버스에 했었습니다. 자, 이 작품도 역시 성화예요. 성화에 여기서 딱 하나 다른 것은 어떤 예수님의 성화가 그려져 있는 책장을 넘기는 장면으로 이 작품은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려는지 와닿지는 않아요. 저도. 하지만 역시 종교적인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작품이었다. 그 다음에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아담과 이브를 연상케 하는 것 같은 마치. 근데 여기서는 사과나무는 아니고요. 석류나무 같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과일이 열매를 따서 밑으로 던져주고 있어요. 이거는 좀 배입니다. 배나무에 올라가서 밑에서 누워서 휴식이나 뭐 잠을 자고 있는 남자에게 지금 이 배나무를 떨어뜨려주는. 근데 이 작품 굉장히 큰 작품이고요. 느낌이 굉장히 연하게 그 페인팅을 했지만 구도나 이런 것들은 되게 저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이걸 촬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스토리에 대한 걸 한번 보자고요. 스토리를 나타낼 만한 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개인적인 스토리죠. 뭐 여러 가지 작품들 중에는 뭐 개인적인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그런 작품들도 있고 또는 사회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런 그림들도 많은데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는 것은 많은 그림이 개인적 아주 극히 개인적인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마 그것도 하나의 트렌드인 것 같다. 요즘 작가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는데 우선 먼저 이런 작품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작품은 제주도에 있는 그 작가의 그림입니다. 근데 이 제주도의 작가분 같은 경우에 보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뭐 백그라운드 같은 거 별로 보이지 않고 여기서 보면 어떤 소년 같은 아이들이 옷에 이렇게 걸려서 벽에 옷걸이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쳐다보고 있어요. 굉장히 동화적인 그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보는 눈은 앞에서 본 눈입니다. 피카소의 그림들처럼 앞에서 본 눈인데
얼굴의 전반적인 방향은 옆에서 보는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큐비즘 같은. 그러나 전혀 큐비즘과는 비슷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작가는 평생을 제주도 밖을 나가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 갤러리 대표가 얘기해 주시는 거에 보면. 그런데 되게 동화적이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작품이에요. 지금 여기도 보면 어떤 두 여자가 바닷가에 있는 어떤 집에서 창문가에서 둘이 서로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둘은 마치 근데 그림을 연출하는 거에서 보면 마치 대화는 전혀 안 하고 입을 뻥긋하지 않았습니다. 무표정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도 뭔가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일부러 말을 만들어내고 싶은 마치 그런 느낌을 들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아,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제 지인하고 같이 갔었는데 그 지인은 이 강아지가 너무 좋았어요. 개를 참 좋아하는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결국은 이 그림을 샀어요. 800만 원에. 꽤 큰 그림이었고요. 유화인데 그 위에 오일 파스텔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표면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조금 더 미묘해요. 이 디테일을 좀 보시면 이런 색깔들이 나오기가 그냥 물감만 칠하면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 위 울퉁불퉁한 캔버스의 어떤 재질상에 오일 파스텔 같은 걸로 이렇게 긁으면서 덧칠을 해주다 보니까 색이 참 이쁘게 나왔어요. 이런 그림은 글쎄요 진짜 많은 여성 컬렉터분들이라면 한 점쯤은 꼭 사서 거실에 이렇게 비치를 하고 싶은 그런 작품일 것 같아요. 저도 뭐 이 그림 뭐 구도도 좋고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뭐 강아지가 이렇게 살짝 숨어 있는데 그 반투명한 이렇게 사라져가는 그런 강아지 같이 보이거든요. 약간 유령 같은. 그래서 여기 보면 여러 마리의 강아지들이 잘 이렇게 있는데 사람 역시 이 그림도 표현하는 그 자체의 방식이 사람의 눈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런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을 한번 볼게요. 역시 약간은 어떤 여성의 스토리가 제가 볼 땐 그 여성이 제주도에 있는 그 작가분이셨을 수도 있어요. 안 작가라고. 근데 그분의 스토리 같이도 들리고 그분의 가족에 대한 스토리, 그분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의 스토리 같이 들려졌다면 이거는 외국인 작가인데요. 안경을 쓰면 매우 지적으로 보이죠. 의상도 보면 평범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검은색 의상을 드레스를 입고 있는데 어깨에는 지금 검은 고양이가 같이 있습니다. 아마 반려묘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 자체도 보면 작가 그 자신의 자화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차갑게 느껴집니다. 역시 감정을 느끼게 하고요. 어떤 한 곳을 쳐다보는데 그 쳐다보는 것 자체가 과연 저 여자는 저기서 뭘 쳐다보고 있을까? 그 대상이 무엇일까? 궁금해집니다.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여기서 보면 에바 에메르슨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 보면 이 편안하게 생긴 아줌마 또는 아가씨의 얼굴들을 그리는 게 아주 트레이드마크죠.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요. 표정도 다 웃는 모습,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조금씩 달라요. 그 상황마다, 시기마다. 그리고 의상이나 악세사리나 이런 것들도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제가 볼 땐 동일인이에요. 동일인, 즉, 아마 자화상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도구나 악세사리나 표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채색을 하는 그 색감에 따라서 다 다른 인물처럼 연출을 하는 그런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직업이 뭘까 하는 그런 궁금증의 스토리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역시 에메르슨의 그림인데요. 아, 작품인데요. 역시 여기서도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만 귀엽고 뭔가 소장하고 싶은 그런 걸로 아주 명작인 것 같고요. 이거 진짜 도자기 작품인데 참 눈에 탁탁 들어오더라고요. 아까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다른 팝 아티스트들의 그런 굿즈 같은 그런 내용보다는 이게 훨씬 더 끌려오는 그런 감이 있었습니다. 역시 여기 보시면 그런 게 있죠. 이 두 여자 키가 좀 달라요. 얼굴은 같아요. 제가 볼 때 꼭 엄마와 딸 같은 그런 느낌? 그 둘이 어떤 가족 사진을 찍는 그런 거? 그런 추억? 이런 것들이 우리 누구에게나 다 가질 수 있는 추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를 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보면 우리의 아까도 보여드린 그림들도 그렇고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입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경악시키는 이런 그림이 아니라 아주 잔잔한 그림인데 불구하고 자꾸 우리를 끌어들이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게 하는 그런 매력을 가진 그림들이다. 자, 이 작품도 볼게요. 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작품이죠. 그런데 이 작품에서도 보면 사람 한 사람에 여기에 등장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대체 이 시간에 어디를 그렇게 열심히 가고 있을까? 저 사람은 직업이 뭘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대화를 하고 있는 걸까? 어디로 가는 걸까? 이게 너무 궁금해져요. 이렇게 연출하는 그것도 제가 볼 때 그 능력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작품들을 이제 선정을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범한 그림인 것 같으면서도 그냥 우리 집 아이 같은 거예요. 우리 집 아이가 뭔가 누구를 쳐다봐요. 엄마를 쳐다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청진기 같은 걸로 강아지, 옆에 있는 강아지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는 것 같고요. 이 강아지의 표정이 묘합니다. 살짝 찡그리고 있고 뭐 잘못한 표정 같아 보이기도 하고 좀 야단 맞는 것 같은 표정인데 이 아이는 또 완전히 딴 세상에 있는 것 같은 눈을 이렇게 치켜뜨고 있는 그 표정. 흔히 우리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그림으로 저는 이렇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아마도 좀 더 어떤 지금 상황일까를 궁금해하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도 자화상으로 보여요. 작가가 자화상으로 보이는데요. 젊은 여성이 굉장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거나 또는 자기를 응시한 딱 그 핸드폰으로 셀피 찍는, 셀카를 찍는 것 같은 구도, 뭐 이러든지. 그런 면에서 좀 특이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런 그림 별로 제 개인적으로는 제 취향은 아닙니다. 좀 너무 뭐라 그럴까요? 인스턴트 음식 같아 보여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기 이제 스토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한번 쭉 봐줬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 너무 많은데요. 죄송하게도 제가 그걸 다 찍진 못했어요. 그냥 보는 것만 해도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인 스토리도 봤고요. 또는 종교적인 상징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말이죠.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가 있는 게 있는데 사회적인 상징성입니다. 사회적인 상징성. 여기에 보통 제가 오늘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려는 이 작품들은요. 대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것들을 직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방식의 그림들이 주로 있는데요. 그게 현대 회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그게 아마 회화의 역할 중에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게 필요하다고도 보여집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그림부터 볼게요. 이 작가는 스페인 작가인데요. 한국에 이제 오시면서 이 작품을 한국에 맞춰서 거기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고 거기에 영감을 얻어서 작업한 아주 최근작이랍니다. 응답하라 1965라고 해요. 아마 이분이 한국에 오니까 자기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싶고 조사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를 찾다가 응답하라 1987인가요? 그거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봤고 거기서 그 당시 한국인들은 어땠는지 그런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딱 의상이 한국 가족의 한국 가족의 모습 가족 사진이죠. 이게 아빠가 보이고요. 큰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그리고 막내 그리고 엄마가 가운데서 이렇게 보듬고 있는 그런데 얼굴에 눈을 표시하지 않았어요. 그게 굉장히 특이하고요. 저는 여기서 눈을 작가가 표시 안 했다라는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누구의 눈이든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자유를 줬어요. 자유를 좀 줬어요. 관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1965년도로 돌아갔을 때 우리 사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 보면 무척 노여워할 것 같고 뭔가 의심이 많이 이렇게 쳐다보는 여성 노인이죠? 있습니다. 그리고 좀 그로테스크하죠? 한쪽 가슴을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이건 아마 어떤 면에서 여성에 대한 남녀차별, 뭐 이런 여성 차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통념에 대한, 그런 걸까요? 아니면 나이가 많고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사회에서, 이렇게 배제되고
젊은 젊고 아름다운 여성만을 추앙하는 뭐 이런 거에서 나온 그런 그림이 아닐까라고 유추 해석이 되기는 하는데요. 이 덴마크 작가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 같은 경우 보면 사회의 전형적인 문제점들, 사회의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비판하는 그런 작품을 많이 하는 작가입니다. 역시 같은 작가인데요. 여기서도 보면 사회의 어떤 악, 사회의 부조리 이런 것을 담는데 굉장히 우울하게 보이죠. 이 그림도 100호 이상 되는 아주 큰 그림이었는데요. 이 그 특이한 게 전체 하늘은 약간 뭉크의 하늘같이 보였었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하면서도 색깔도 아주 멜랑콜리한 그런 색깔을 써요. 그리고 이 작가도 모자를 쓰고서 눈을 이렇게 살짝 가렸는데 한쪽 귀퉁이에 그렸습니다. 밑에.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구도였는데 이상하게도 불균형이 보이지 않았어요. 자꾸 눈이 그쪽으로 가면서 전체의 균형을 잘 맞추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그림도 역시 사회의 어떤 악에 대한 부분, 부조리에 대한 부분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여겨지는데요. 지금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거꾸로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놀라거나 발버둥 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끈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인형 구걸할 때 보이죠? 그런 거에 같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행동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조종을 당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속박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것이 우리 지금 사회에서 보면 만연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에 왼쪽도 마찬가지죠. 거의 허수아비 인형 같은 그런 인형이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뒤에 검정색 실루엣을 옷을 입고 있는 어떤 얼굴이 정확하게 다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게 들려져 있고 조종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전체적인 상반신은 아주 그 창백해 보이는 색상. 이런 것들이 사회의 부조리를 나타내면서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 이런 것들이 말살자라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꿈보다 해몽일 수도 있겠죠.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은 이제 한국 작가가 한 팝아트 계열인데 이 그림을 보면 많은 글씨가 같은 그런 상징적인 패턴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거 이제 가족이 한쪽만 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현대인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현대 가족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한국 같은 경우 보면 그런 느낌이 많이 나죠. 정말 여기저기를 볼 틈 없이 한 방향으로만 갑니다. 엄마든 아빠든, 아빠는 돈 벌러, 엄마는 애들 교육시켜가지고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애들은 학원에 가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서 해야 되는, 정말 한 방향은 보고,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꼬집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의미 있는 작품이었고, 또 사회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도 보면 딱 상징성이 나오죠? 비트코인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위상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사실 이 비트코인 때문에 망한 사람, 흥한 사람이 많고 이번 페어웨이도 보면 젊은이들이 많이 왔는데 대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비트코인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돈을 번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그림에 요즘 미술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 눈앞에서 그림을 갖다가 막 몇천만 원짜리 하는 걸 막 사가더라고요. 놀랐어요. 돈 쓰는 근데 이 젊은이들 MZ세대들 젊은 사람들이 돈 쓰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하고는 너무나 달리 돈의 가치가 그렇게 무섭게 느껴지지 않나 봐요. 팍 마음에 드니까 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우리 현대사회 특히 우리나라 사회 같은 경우도 이 비트코인이 주는 넥타이를 맸다는 것은 결국은 뭐 월급쟁이가 됐든 뭐 우리 사회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것을 표현하는데 되게 메시지가 좀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 작가인데요. 사립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표현한 작품인데 이것도 역시 사과가 떨어져 있고요. 책이나 이런 것들도 역시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나 묘사를 보면 어떤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은 아이들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마네킹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표현하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결국은 뭐냐면 사립학교가 바로 그런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억압적이에요. 그런 부분을 나타낸 사회 문제에 대한 부분을 표현한 그런 작품이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이제 작가의 의도와는 좀 다르겠지만 이건 이제 AK-47, AK-47인데요. 총인데 실제 총은 아니고요. 그걸 다 종이로 오려서 붙이고
형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연필이나 이런 거 흑연 그 다음에 목탄 이런 걸로 채색을 한 겁니다. 일본 작가입니다. 약간 오타쿠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왜 굳이 그렇게 만들어? 요즘은 뭐 3D 프린터로도 잘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총기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즉 반전에 대한 부분 그런 것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우 디테일하죠. 진짜 총 같았어요. 마나부 하세가와라는 작가, 일본 작가입니다. 74, AK-74. 3,960만원이네요. 약 4,000만원 정도에 가까운 작품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알미늄 포일 같은 재질이었는데, 현대인을 나타내는 거고요. 빼짝 마른 해골입니다. 그런데 노래를 듣고 있어요. 헤드폰을 끼고. 근데 우리나라 작품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조형 작품들이 좀 아직 귀염귀염한 그런 작품들이었다면 이건 이제 프리즈에서 전시하던 작품들인데 프리즈에 출품된 작품들의 이 조소 작품들을 보면 귀여운 것보다는 좀 더 조형적으로 약간 좀 그로테스크한 그런 조형들이나 또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하거나 좀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키압과 프리즈에 출품된 작품의 차이였어요. 자, 이 그림을 참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릴 수는 없겠지만 이것도 역시 이 작가도 중국의 아주 유명한 작가죠.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웃음과 얼굴 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자화상이죠. 그런데 이 웃음 뒤에는 굉장히 불편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는데 사회, 중국 사회의 지금 어떤 소위 그 자본주의와 그다음에 사회주의가 공존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단이 있고 또 그것을 컨트롤하고 있는 지금의 중국 공산당의 억압 이런 부분들을 적절히 풍자를 해주는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 작가를 통제를 하실지는 못한 거죠. 왜? 그걸 아직 캐치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우리 현대사회에서의 풍자를 재미있게 해줄 그 표정 하나로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좀 불편한 느낌이 났는데 동물 얼굴이었군요. 약간 원숭이 비슷한. 근데 이게 이런 저울같이 돼 있는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죠. 저울에 한 그 부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거 좀 보는 데 보면 좀 불편했어요. 그러나 이런 작품이 역시 프리즈에는 많이 출품이 됐습니다. 그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잘 아시죠? 아이웨이웨이 중국의 작가죠. 중국의 반정부 작가로서 자기가 원래 해서 유명해졌던 그 중국의 오래된 항아리를 도자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박살을 내는 그 퍼포먼스로 유명해졌었죠. 근데 이 아이웨이가 그 사진을 통해서 이거는 레고로 이걸 만든 거예요. 레고로 다 찍어서 이거를 사진으로 출력을 이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이런 사회적인 상징에 대해서도 작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런 작품들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더 다양한데 프리즈가 조금 더 다양한 작품들이 더 많았다. 그리고 상징, 사회적 상징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와 반면에 키아프는 그런 부분에서 다소 팝아트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고 사회적인 상징성이라든지 스토리가 좀 적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그림에서 보여지는 상징과 그리고 스토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원픽 그림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워낙 작품들이 많다 보니까 이것을 좀 더 짧게 섹션을 잡지 않으면 이건 뭐 몇 시간이 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미주의적인 측면에서 작품들이 어떤 작품들이 나왔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 거고요. 특히 극사실주의와 그 다음에 개념주의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깊이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건강하시고 자 추석은 끝났습니다. 이제 활기차게 가을 맞이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